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캐티쌤이에요. 자, 오늘 인터뷰 영어에서는 그렇죠, 승무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승무원 뭐였죠? Flight Attendant죠. 자, 첫 번째 주제로는 승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Number two, 그리고 승무원의 인상은 어떠십니까? 인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Number three, 언어, language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아주 필수 조건이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언어를 알아야 하겠죠. Number four, 장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은 뭐죠? Strength죠. Number five,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소리 크게, 입 크게 따라와 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Let's go! 네, 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 VOCA, 그렇죠, 단어들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보실게요. Duty, duty, 그렇죠, 명사로 의무 또는 임무라고도 하죠. 임무, 그렇죠, 둘이 아니고요. Duty입니다. Number two, overseas experience, overseas experience, 그죠, overseas 뭐죠? 바다 건너죠. Experience는 경험이죠. 바다 건너서 하는 경험을 뭐라고 하죠? 해외 경험이라고 하죠. 이거 꼭꼭 알아두시고요. Number three, atmosphere. Atmosphere. 그렇죠. 명사로 분위기란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atmosphere 하면은 공기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명사로 분위기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Number four, conduct. Conduct, 그렇죠? 동사로 특정한 활동을 할 때 뭐뭐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하다 하면 뭐죠? I do, do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지만 특정한 활동을 할 때는 conduct, 뭐뭐 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Number five, various, various, 그렇죠? 형사로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단어들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그럼 한번 주제별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의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승무원의 의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승무원이 하는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을 말해보세요. 임무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면접관님들이 물었습니다. Tell me what you know about a flight attendant's specific duties.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Tell me what you know about a flight attendant's specific duties.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Specific duty, 자세한 임무를 아는 것들을 말해주세요. 제가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s, 그죠? 딱딱딱 세 가지의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발 전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그잼플로 승객들을 자리로 안내하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비행을 이제 가려고 비행기로 갔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승무원들이 아, 이쪽으로 가십시오. 표 확인하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죠. 자,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Before a flight duty. Direct passengers to their seats. 네, 아주 잘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비행 중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식사와 다과를 승객들에게 제공을 하죠.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식사와 이제 다과를 줄 텐데요. 자, 비행 중 임무 뭘까요? During a flight duty. 그죠? Serving meals and refreshments to passengers.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 후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그잼플로 남겨진 짐은 없는지 확인을 하죠. 이제 다 승객들이 내리고 이제 짐칸을 다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죠.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세요. At the end of a flight duty. Check if there is no luggage left. 그렇죠. 출발 전, 비행 중, 도착 후 이렇게 딱딱딱 three step을 말해주시면은 좀 더 organize 하겠죠? 다음 주제 볼게요. 인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인상이 뭘까요? Impression, 저의 인상은 어떤가요? 그쵸? 자, 승무원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What is your impression of flight attendant?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What is your impression of flight attendant?
그쵸? 승무원에 대한 인상은 어떠신가요? 자, good starting sentence with. 그죠? 이렇게 시작하면은 조금 더 좋은 발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무원에 대한 제 인상은 이라고 말을 해주세요. 자, 소리 크게 내어 볼게요. My impression of flight attendants is. 그죠?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들은 매우 전문적이며 아름다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아주 긍정적이게 positive always. 그쵸? They look so professional and gorgeous. 그쵸? professional. 아주 전문적이고 gorgeous.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경험이나 뭐 집안의 내력을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 언니가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니면 제 동생이 승무원이었습니다. 제 엄마가 승무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집안 내력을 말씀해 주셔도 돼요. My older sister was a flight attendant. 그렇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impression, 인상을 말할 때는 always 뭐다? positive, 그렇죠? 플러스로 이렇게 말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제별 볼게요. 언어,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영어는 항상 꼭꼭꼭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얼마나 하시나요? 이거 아주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how well do you speak English? 그쵸. 얼마나 영어를 할 수 있으세요? 약간 당황스럽지만, 자, 이것도 영어 면접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시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Be confident. 소리 크게 내었어요. Be confident. Be confident. Confident가 뭐죠? 자신. 감이죠. 그죠? 자신감을 갖고 말해주세요. 발음이 조금 꼬인다고, 또 아니면 이 문장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스트럭처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주시면 영어도 뭔가 좀 더 잘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는 토익 점수를 언급해주세요. 만약 토익을 너무 잘 보셨어요. 그러면 나 토익 이만큼 맞았어 하면서 자랑도 좀 해주세요. 자, mention TOEIC test. 그렇죠. 토익 점수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Number 2, 어학 연수나 해외 경험을 언급해 주세요. 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학 연수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해외 여행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경험을 말해 주세요. Mention language study abroad, overseas experience. 그렇죠. 여기서 language study abroad가 뭐죠? 어학 연수입니다. 그리고 overseas experience. 해외 경험을 말씀해 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Number 3. 이것도 아니면 뭐다? 성격이죠. Personality.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Personality. Personality. 꼭 해외 경험을 갔다 오지 않으셔도 제 성격은 이렇게 활달하고 저는 어디든 자신감 있게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격을 이렇게 표출해 주세요. 자, 이 세 가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자,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승무원으로 일하는 데 있어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What do you think are the good parts as a captain crew member?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What do you think are the good parts as a cabin crew member? 그렇죠. 그랬더니 good examples are 제가 좋은 예문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무원님들은 어디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Having a lot of opportunities to meet various kinds of people. 그렇죠. Various kinds of people.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역동적인 근무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뭘 쓰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뭐도 하고 승객들 이렇게 웃어주고 아주 좋은 직업이죠?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Provides a very active working atmosphere. 그렇죠. Atmosphere 뭐였죠? 공기인가요? 아니죠. 분위기죠. 그죠. 아주 역동적인 분위기라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영어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저의
영어 실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고 쓰잖아요. 그죠? 외국 손님을 만날 때, 고객을 만날 때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점을 말해주세요. 소리 크게 내어볼게요. Improve my English skills continually. 그죠? Continuously.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세 가지를 꼭꼭 다 말해주시고, 또 좋은 예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면 많이 많이 말씀해주세요. 장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상황별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상황별 질문. 그쵸? 승무원이랑 승객과의 상황별 질문들이 아주 많이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라고 아주 많이 질문들을 던진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요. 비행 중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소리 크게 내어볼게요. How would you conduct yourself in case of an emergency during a flight? 그렇죠. 어떻게 행동을 하실 건가요? 대처를 하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준비해 꼭꼭 해 두시고요. Number 2, 술에 취한 승객이 술을 더 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죠. 와인 한두 잔이 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술이 막 곤드레 만드레 하는 승객기, I want more alcohol. 그죠? 술을 좀더 주세요. 라고 이렇게 추태를 부린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What would you do if a drunken passenger asked for more alcohol? 그렇죠. 조금 더 술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Number 3. 한 승객이 명확한 이유 없이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아주 various kind of people, 그죠? Different kind of people. 아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승객도 있겠죠?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What would you do if a passenger gets angry with you without any clear reason? 그죠? Without any clear reason. 이유가 없이 당신에게 막 화를 내요. 아, 이거 뭐야? 뭐야? 이러면서 화를 내면 어떻게 그거에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 문제도 준비해 주시고요. Number 4. 만약 승객이 당신의 엉덩이를 만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죠. 상상만 해도 싫죠. 정말로 이런 승객들은 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What if a passenger touches your hips?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아주 조심을 해야겠죠? Number 5. 금연 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고 있는 승객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렇죠. 개념이 밖에, 비행기 밖에 나가 계신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소리 크게 내어주세요. What would you say to the passenger who smokes while the no smoking sign is on? 그쵸. No smoking sign이 띵띵띵 불이 켜져 있는데 막 담배를 피고 있는 승객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상황별 질문들을 뽑아봤고요. 여기까지 마무리였습니다. 네, 다음 강의 시간에는 What's next? 그렇죠. 교육, education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view, 복습, practice, 연습 꼭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guys soon. Bye.